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병원 매매와 의료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94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의무이행해소이고 원고는 병원 양수인가 병원을 산 사람이고요. 피고는 병원을 판 사람, 상고인입니다. 근데 이제 원고가 병원을 샀으니까 병원 내놔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200병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30억 원을 이제 빌려주고, 그 A 나중에 이제 대여하고, 만약에 못 갚으면 A 회사가 지정하는 의료법인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근데 병원은, 일반적인 영리 목적으로는 못 사고, 의료법인만 이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A 회사는 병원을 살 수는 없고 의료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걸 이제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A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한 원고에게, 원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의사예요. 원고는 의사인데 자산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지정한 원고, 의사. 그래서 A 회사, 이 회사는 형제인 B와 C가 대표 회사라고 되어 있고, 원고는 C의 아들이로서 의사입니다. 그리고 원고, 그 병원의 기획실장은 A 회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30억 원 대여하고 양수 계약 체결했는데, 사실상 A 회사가 이 병원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A 회사가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원고가 의사니까 그 사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은 원고 A 회사가 지정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병원 매매에 관련해서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매수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러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사니까 의사 명의로 지금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 무혐의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실질적인 지배 주체가 원고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병원 양도계약 무효가 되느냐?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의료인 아닌 자의 병원 개설은 금지되고 이에 반하는 약정은 다 무효다. 그리고 종전 개설자의 의료행위와 단절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병원을 인수하는 거, 이것도 다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개설이라는 게 남의 병원을 인수한 것도 개설이 된다는 거죠. 원고는 의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개설 주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대법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A 회사나 그 대표이사 B씨, 원고의 아버지인 C, 이 사람들이 실제 주체이다. 그리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도 민사재판은 독자적 판단을 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 네가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 A 회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고 그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원고가 의무이행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민사에서 안할 거니까. 하지만 검찰에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 들고 가서 아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 검찰의 무혐의라고 해서 민사 재판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검찰 그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판단은 민사적으로 다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A 회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료인인 원고를 대표로 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사에서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판례 잘 기억해 뒀다가 재판부에 같이 제출하면서 우리 사건에서는 형사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